오늘 본문이 짧아요. 한 절인데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오늘 1절은 사실 1장서부터 4장까지의 그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한 절이에요. 그래서 1절만 우리 전체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이 갖는 무익함, 그 한계, 그 성격에 대해서 쭉 몇 시간에 나누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 하나가 붙어 있어요. 다시는, 그렇죠? 다시는. 이것은 지난 생활에 대한 반복을 금할 것을 강조하면서 붙여진 수식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옛 과거에 대한 어떤 두 가지 그 무대라 그럴까요? 영역을 사실은 고발하는 겁니다. 첫째는 자 우리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되기까지 한번 배경을 좀 보십시다.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그리스 신화에 각종 제정된 의식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전혀 복음이라고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그리스 신화에 소개하는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인생을 걸고 복을 구하고 또 생활을 전부 그 원리에 맞추어서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들은 정말 복음이 주는 기쁨과 생명과 풍성함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저 본토 유대로부터 올라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또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할례입니다. 이 몸에 할례표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영생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구원 얻는 게 너무 쉬웠다 했어. 이분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한바탕 지금 휘청하면서 소란이 벌어진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이 두 영역을 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싸잡아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지적 속에는 예수를 알기 전 생활의 종살이가 있었고 알고 나서도 이런 거짓 교사들의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의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에 넘어가서 또 생겨진 신앙의 패턴도 뭐라는 얘기예요? 그건 종의 멍에를 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지적 속에는 이 투 스테이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생활도 종의 멍에를 맨 생활이었고 더 무서운 것은 똑같이 그리스도를 안다고는 했지만 그런 율법적 가르침과 사고방식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생활도 뭐란 얘기예요? 종의 멍에를 매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 논리대로라면 종의 멍에를 메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사실은 똑같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 생활이나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종의 멍에를 메고 하는 생활이나 본질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그냥 무심히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냐 하면 우리 3.1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속에 모든 성도들이 이것은 공통의 부담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 오늘 현대교회 안에도 분명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산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율법적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패턴에 익숙한 신앙생활과 성도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논리대로라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얘기를 꼼꼼하게 묵상하면서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기 종교를 하나 만들어 갖고 있어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성경이 말하는 본질과는 전혀 동떨어진 자기 복음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신앙이라는 카테고리의 한 파티션으로 집어넣고 그걸 복음이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나름 규정해서 그 패턴의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잘라내고 정죄하고 하는 율법적 신앙생활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하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있고.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복음이라고 말. 내가 복음.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복음. 그 팟캐스트 들어가 보니까 그 내가 복음 방송이 하나 누군가 만들어서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듣기 거북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아닌 얘기는 안 해요. 분명 들어야 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실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영역을 전부 묶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자, 그런데 그 앞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자유하게 하려고. 자, 잠깐 보십시다. 자유가 뭘까요? 이 참 큰 주제인데 자유라는 주제 하나 놓고도 이 짧은 시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텐데 자유가 뭘까요? 자유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벌판에 세워진 게 자유일까요? 성경은 그런 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방종 또는 방탕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적확한 그림 하나가 소개되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둘째가 아버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챙겨서 이거는 율법적으로 죽어마땅한 행동을 한 겁니다. 집을 떠나요. 아, 그 꼴보기 싫은 형, 아주 그 냉정하고 항상 매 같은 눈초리로 나를 쬐어보는 그 형 얼굴도 이제 안 봐도 되겠고 아버지의 엄한 질서 밑에 벗어나는 자유도 있고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겼겠다. 아예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이방 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웬만해서 이방 땅으로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면 가는 법이 없어요. 불결한 존재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끝은 어떻게 됐나요? 이미 알고 계신 대로 다 털어먹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 중에 하나인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밑바닥의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자각이 들어오죠.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각을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아버지의 질서와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서야 그는 진짜 자유를 얻어요. 집 밖을 나가보니까 어때요? 자기 자본의 한계도 있죠. 자기가 챙긴 게 이게 유한한 거지 무한한 자원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핍절이 시작이 됐어요. 그냥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고서야 아버지 슬하에서 행복을 누리고 모든 걸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을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 탄원하여 부르짖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서 내가 이 백성들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우고를 알고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니 너는 백성으로 내려가서 저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된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필두로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홍해를 건너고 그것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건너고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습니다. 끝! 맞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목적과 비전과 방향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수천 번 강조하고 얘기해도 그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으면,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벌판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진짜 목적지예요. 그럼 가나안의 삶은 뭡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의 해석들이 많습니다. 가나안은 정확한 의미에서 천국은 아닙니다. 왜?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전쟁부터 했잖아요. 천국에 웬 싸움이 있어요?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그럼 가나안이라는 이 지리적, 시간적 공간은 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떻게 사는가를 연습하는 공간이에요.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 속에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총칼로 인간의 힘으로 점령하고 뺏어서 얻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밟으면 내 것이 이스라엘 것이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하는 그것을 연습하는 땅입니다.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끌고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여리고로 이제 막 진입하려 하자마자 그 앞길을 가로막고 섰던 한 인물이 있었죠. 하나님의 군대장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 그 여호수아가 묻죠. 그 군대장관한테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의 편이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이 질문 속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죠. 그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주관과 기준이 우리의 우리. 현대판으로 풀어 해석하자면 이게 나에게 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광야 40년 방황의 중요한 문제점이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냐, 이 질문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느니라. 군대 대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천상의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떠날 때 이 오합지졸 백성들을 하나님이 명명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야, 나는 너희들 시다바리아로 오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 시중이나 들려고 온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공동체 대장으로 여기 왔다, 대장으로. 이제 이 땅의 지휘권은 나한테 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은 누가 벗는 겁니까? 종들이 벗는 거예요. 그제서 여호수아가 알아듣고 깜짝 놀라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의미가 뭡니까? 왜 거기가 홀리 랜드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질서가 적용되고 운영되어야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그런 땅이어야 해요. 그래서 가나안의 전쟁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 많은 전투가 벌어지지만 인간의 힘과 크기와 세력으로 작용해서 얻으려 했던 땅은 전부 실패합니다.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는 전쟁만 승리를 안겨줘요. 그거 연습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오늘 결국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자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시죠.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저 미물도 기르고 먹히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천부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왜 굶기겠느냐? 그 미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버지라는 얘기, 아버지. 왜 아들, 딸들이 종처럼 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종들은 눈치를 봐야 돼요. 또 열심히 종살이 해야 되고, 그래, 인정도 받고, 그리고 보상도 확보가 돼요. 종들은. 그게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태도예요. 교회 안에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런 그 자책감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세요? 그건 겸손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자녀가 안 된 거예요. 자녀는 종이 아니에요. 자녀는 눈치 안 봐요. 아버지한테 등록금 타내기 위해서 아양을 떨고 아버지 눈치를 살피고 그런 아들 정상적으로라면 없어요. 이것들은 돈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 그래요. 이것들은. 아빠 돈 줘. 그럼 꼼짝 못하고 또 주죠. 아니, 말 안 해도 어떤 때 알아서 줘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어떤 데는 고마운 표정도 없어요. 뭐 우리 집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녀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자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아버지를 두어서 누리는 행복이고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 못했느냐 아버지 입장에선 큰 차이 없어요. 미안해하지도 마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떳떳해하지도 마세요. 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뻐서 사랑해서 하는 게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자는 성경의 기자가 어느 정도 단호하게 얘기했는가 하면 4절을 볼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건 성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종이지. 종은 그렇게 살아야 돼. 눈치 보고.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남이 집살이 해봤나요? 뭐 종살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이 집살이 한번 해봤나요? 남이 집살이만큼 참 서럽고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생활이 없어요. 저는 10대, 20대 초반까지 남이 집살이를 좀 많이 했어요. 그건 종살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얼마나 눈치를 봐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눈에 안 벗어나려고. 심지어는 갈 데가 없어갖고 친척 집에 얹혀 있었던 적이 있는데 24시간 눈치예요. 24시간. 남이 밥 먹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회복이 되어서 호르몬이 밑이지만은 사골쇠빵이지만 옥탑빵이지만 혈육끼리 어머니 밑에서 없어도 가난해도 너무 좋았어요. 국수를 먹고 살아도 좋았어요. 요즘은 국수를 맛으로 먹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왜? 그 관계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 아직 아들의 자리로 넘어오질 못하고 종살이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내가 복음을 믿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내가 복음.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여기 뭘 기다린다고요? 소망을 기다린다. 세상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희망이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개념도 비슷하게 이해를 정의를 내리고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소망과 희망은 차이가 있는 정도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희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린 희망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희망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새해에는 좀 멋진 형제가 나타나서 좀 데이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멋진 좀 자매가 나타나서 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 그대로 바라는 거예요. 희망이에요. 희망. 근데 멋진 형제도 자매도 아직 없어. 그냥 희망이에요. 희망. 참 씁쓸한 언어가 희망이에요.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아유 어디에 좀 학교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희망이에요, 희망. 그것도 실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희망이에요. 씁쓸함의 그 이름 희망.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여기 보니까 기다린다고 돼 있어요. 왜 기다려요? 희망은 바라는 거지만 이랬으면 좋겠다 바라는 거지만 소망은 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은 기다리면 돼. 믿으십니까? 근데 인간이 제일 못하고 약한 게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하고 약해요. 제일 못해요. 그 시편의 수많은 청초한 언어들 가운데 그래서 가장 많은 쏟아낸 시어가 잠잠히 참아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래서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근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 뜻모를 언어 하나가 수식되어 있죠. 의의 소망이에요. 의의 소망. 의가 뭡니까? 왜 소망이면 소망이지 왜 그냥 의의 소망입니까? 이 의의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의 개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한 의의가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진노를 풀었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안고 아드님을 십자가의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심정 같은 자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꽃피워냈죠. 공의 없는 사랑도 가짜 사랑이고 사랑 없는 공의도 가짜 공의예요. 이 둘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자유는 뭘까요? 우리를 아들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왜 다시 종의 자리로 들어가서 종의 멍에를 매리하느냐? 라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지적이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무의미해진다.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 하느냐 그 말이.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건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왜 자꾸 거기에 종로로 다려 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의외로 심오한 것 같지만 그 심오함 속에 사실 단순해요. 아들로 사십시오. 종으로 살지 마세요. 실패했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실패하고 넘어진 아들을 너는 탈락!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목숨과 인생을 걸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가죠. 애들 중에도 여러 아이들을 낳다 보면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차등이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더 약한 아들, 더 한심스러운 존재를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그 아들을 더 애틋하게 챙기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 아니에요. 인간 생활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과 실패마저도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한번 들이밀어 보자고요. 근데 너무 우리는 엄한 아버지들 밑에 자라가지고 그게 잘 이렇게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아버지 하면 심쿵하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물론 계시겠죠. 모든 아버지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에게. 오늘 당장 결심하세요. 아, 이제 종의 옷을 벗고 이제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왜 그러고 살았나? 왜 그러고 살았나? 신앙생활은 아들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연습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한 무한한 심령의 자유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동기와 출발 라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찬양하죠.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오키나와 선교와 일본 본토 선교가 지금 이제 내일 출발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야말로 정말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아들이라면 거긴 규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견고한 관계를 통해 누리면 됩니다. 그 복음의 기쁨과 그 누림의 자유 때문에 우리가 더 율법의 종노릇을 할 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더 기뻐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헌신이라도 의미는 차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주간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종의 자리에서 이제는 아들로 살겠습니다. 딸로 살겠습니다. 또 한 주간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아버지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십니다. 우리의 숨소리도 놓치지 않는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